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들을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교회 48주년, 창립 48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원로 목사님이신 문창선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교회를 그동안 섬기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묵묵히 인내하시며 그렇게 섬기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 임명 집사님,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그 외에도 교사로 섬기시고 곳곳에서 주방에서 섬기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특별한 직함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48주년 이렇게 맞아서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이제 정말 50주년을 맞게 될 텐데요. 저희 타코마 제1침례교회는 앞으로 뭐 100주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교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였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말 기쁨으로 이루어드렸던 교회인데요. 오늘 우리가 창립 48주년을 맞아서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한 세 가지로 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교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환란을 겪은 후에 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시련과 환란을 겪은 사람들은 그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동안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녹아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겠죠.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은 안디옥 교회, 물론 반대로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 투성이가 해결되지 않고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들이 살던 터전은 양보해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일은 양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은 다시 복음 안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나오듯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이었는데요. 이 일은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컴포트 존이 있었죠.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좀 달라서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가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가다 보면 정말 별일 아닌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작은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갖고 그들도 어쩌면 씨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도망을 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많은 후회와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붙들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DNA이고요. 저는 우리 TFBC 또한 바로 그 DNA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그분의 손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으면 밥상에 여러 반찬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반찬 중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반찬을 만나면 여러분의 손이 자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자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면 주님의 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잃었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병들었던 영혼이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손이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의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일꾼이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귀한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되는 것보다는 바울이 되어서 뭔가 중심에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사역을 하고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사역을 겸손한 자세로 도우면서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꾼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주일 예배 후에 특별한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그 은퇴를 축복해드리며 새로 세워지는 다섯 분의 안수 집사님을 우리가 세워드리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는 정말 조심스럽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집사 직분을 주면서 세울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나요? 못된 사람 칭찬받나요? 네, 못된 사람 칭찬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칭찬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만 칭찬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나오는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삼박자가 균형 있게 맞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한국말로 착하다 그러면은 자기 좀 줏대가 없고 뭐든지 그냥 네네 그러고 예스맨 자기를 그냥 뭐 주장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착한 사람, 영어로 보면 good person, 이 good라는 good, 좋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좋은 사람, good person,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보기가 좋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늬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또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성령 체험을 해서 신비한 영의 세계에 눈이 띄었든지, 그것만으로 오늘 나의 성령 충만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 충만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쉽게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충만하구나 라고 속단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부터 빚어지는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냥 나의 성격이 그런 건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기질을 갖고 있죠. 물론 그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 성품, 인격은 성령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고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격대로 신앙생활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자기 성격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격을 끌고 가야지 어떻게 성격이 신앙을 끌고 갑니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겠으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의 자기 확신이고 나의 열정인지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고
그래서 아, 귀한 일꾼이 왔다 그랬습니다. 좀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제 마음에 섬뜩했어요. 이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기 확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기 열정에 차서 믿습니다만 부르짖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되지 자기 확신,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 번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종국에는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 믿음 내가 잘 알아요, 주님. 내 믿음 내가 알지요. 그런 자세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에서 주님으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믿음 충만의 증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바를 한치의 의심 없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충만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세워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다소에 있었고 그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인데 그곳으로 바나바가 찾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일을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사실은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악명이 높았어요. 극적으로 다메섹에 숨어있다는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하려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선상에서 바로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을 때는 기독교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러 갔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첫 사역이었어요. 베드로의 첫 사역. 열정이 앞섰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열정이 앞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저돌적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반대급부를 만났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순교할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피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겠죠. 한밤중에 큰 배스켓에다가 줄을 매서 그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처량하게 그렇게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했어요. 그리고 다소를 간 것입니다. 다소로 피신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거기서 바울이 있었는지 아세요? 1, 2년이 아닙니다. 약 1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그 자기 고향 다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가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 같은 선생이 바울 선생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고향으로 갔으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쭉 말씀을 전하면 그 동네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교회의 리더들과 사도들이 볼 때는 뭐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잊고 지냈을지 모르지만 바나바는 기억했어요.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교회가 막 모여들면서 부흥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바로 이 주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honorable한 그런 호칭, 명칭을 주게 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크리스천,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Little Christ란 말이에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처럼 또 바나바처럼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 TFBC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사실은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인데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격려, 위로의 아들. 그렇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대가였던 거죠.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누군가 세워주고 encourage 해주고 격려해줬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일꾼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합니다.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혼자 궂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할 때 우리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건물의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 중이죠. 건물이 계속 지어지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됐든 건물이 됐든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편하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하라고.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분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교인들이 모였다는 증거죠. 겸손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무슨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좀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인지를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뭐 실제로 뭐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안테나가 세워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수신자의 문제지 송신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신을 못하면 아무리 송신자가 송신을 해도 수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막 놀다가 울고 뭐 그러면은 멀리서 있다가 엄마들이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달려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그 울음소리가 그 울음소리인데 그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늘 아이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양은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들을 수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목동들도요 양을 치는데 그 많은 양들이 하나하나의 울음소리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그리고 반대로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리가 저리가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와서 인도해야 그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뜻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의 자세가 없다면 성령의 세밀한 음성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뭐합니까? 아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So what? 그 음성대로 살 겁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순종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구해봐야 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순종의 자세가 없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의 말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성경적인 지식만 우리 가운데 축적이 되겠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반대로 그러한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주의 음성에 둔감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지시를 듣고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시기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년 혹은 3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흥을 경험했는데 교회가 막 성장해서 안 그래도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한 때에 그 기둥과 같은 일꾼을 보내다니요 주님. 주님 이것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얼마든지 그들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어쩌면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정도의 위기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두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런 성령님의 지시를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회의 머리는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교회론적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실제로 그들은 믿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밤낮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예수님이 머리다, 밤낮 그거 부르짖고 있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게 무슨 몸입니까? 하나의 이론이지요. 탁상 공론이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실제로 그것을 믿었어요. 믿어드렸어요. 기둥과 같은 두 리더인데 주님 가라 하시니, 보내시라 하시니 보내겠습니다. 순종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은 우리 사역을 돕는 분이지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을 우리는 그저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정말 그분이 주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냥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하나의 religion을 우리가 함께 추앙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저 노력하는 정도? 그런 religious non-profit organization이 되겠죠.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와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더니요, 와,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교회 문 닫기는커녕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기지가 되었습니다. 미션 허브가 되었죠. 바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복음이 지중해 일대를, 세계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의 순종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교회는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미주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도 정말 레퓨테이션이 좋은 교회입니다.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사람도 살다 보면 병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중병도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프지 않은 날을, 정말 늘 건강한 날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본질에 충실해라. 지엽적인 것 갖고 서로 싸우지 말고 본질을 붙들어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자꾸 배출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세워지시는 안수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을 부리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해서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사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이 우리 목구멍까지 차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뛸 때에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네, 그 영광 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창립주년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살피고 나를 뒤돌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 아내 오빠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살면서 너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대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이랬을까 했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건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상처 준 사람 꼭 가서 용서를 구해라 숙제를 주셨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살펴보니 어렸을 때 동생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오빠의 모습이 떠올라서 전화를 해서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레퓨테이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지난 48년간 주님의 날개 품으로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지혜 충만하게,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방주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세문의 안수 집사님, 그동안 오랜 시간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을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세워질 다섯 분의 안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대 일곱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 믿음 충만한 일꾼으로 이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TFBC 창립 48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칭찬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교회를 지난 오랜 세월 안수 집사님으로 섬겨온 우리 세 분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남은 여생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주를 섬기고 봉사할지라도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싸울 싸움을 싸우며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는 귀한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다섯 분의 안수 집사님 내외 분을 이 시간 주님 축복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손이 즐겨 찾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한 찰 주님께서 특별히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도 성령께서 채우셔서 아버지 겸손하고 칭찬받고 덕이 되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는 우리 교회 리더로 삼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우리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로운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행여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